마음과 기도하며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께만 주목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깊고도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그 정말 구속을 위한 그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그 날마다의 그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 주여.
귀한 강사님을 신으시니까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 강사님에게 오늘 성령이 충만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꼭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오늘 우리를 깨워주는 계시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이신 그 목적을 주님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다가오시며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삶에 어떤 어려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주신 그 귀한 말씀